곱창 닭 오리. 우와. 내가 야. 좋아하는 메뉴들로 한번 가장 익숙한 거에 특별한 걸 만들어 보자. 네. 우유. 아, 이거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손이 크시거든요. 곱창을 아니 공장처럼 거의 어제 삶긴 했어도 한 번 더 잡내와 부드러운 맛을 내기 우유로 위해서 우유로 이렇게 하면은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단맛이 간이 살짝 배게. 어? 올리고 당을? 네. 더 깊은 풍미가 나게끔. 공장이야 거의. 약간 그저 군내 식당 분위기 많이 나죠. 양파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해해 주세요. 네. 아, 왜냐면 이게 대량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칼도 때문에. 좀 어설픈데 일부러 좀 가는 거예요. 과정보다는 맛으로 승부를 그렇죠. 보겠다는. 아주 제, 때문에. 제가 본 사람 중에 칼질을 제일 못해요. 아, 주방. 아, 주방. 야, 야, 저거 오랜만에 보는. 아, 마늘 아, 이경규 씨가 정확하게 봤어. 마늘 갈아 넣은 거 쓰시지 왜? 아니 그래도. 썰어야 음식하는 느낌이 나니까. 자, 양념을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후추. 후추. 어, 맛술. 일단 어우, 셋이 이 조합이 곱창 닭고기 뿐이었지. 아,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된장. 간장. 이건 정말 계량 안 하고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그거예요. 네. 이 세상 안에 정확한 레시피는 없어요. 그리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부드럽게 하는 거. 파인애플이 이 고기들의 연육 작용을 좀 해주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달콤. 칼질하는 것 봐서는 요리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충 양념하는 건 또 대단하네요. 고부자랑 응? 고부자랑. 어. 역시. 한 소리도 그냥 놓치지 않는. 보기가 좀 민망스럽더라도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매실청 살짝 대망의 참기름. 어, 와, 참기름 많이 넣네. 누바키. 네. 네, 참기름 듬뿍. 그렇죠. 지금 참기름 맛이 거의 한 가지 양념 갖고 계속 먹는데 무슨 맛이 나올까 궁금하긴 하다. 근데 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들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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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요. 아, 채소 이제. 어, 야. 칼질은 이상해도 채소 모양 나쁘지 않죠? 맛있을 것 같은데? 옛날 이유리 생각나네. 한 번 하면 대량으로 막. 버무리기.